오케이. 순수가 이거 맞는지 모르지만 그 컴퓨터 시스템 이거 먼저 하고 나서 OS 하는 거 좋은 건지 조금 고민했는데 이런 순서로 하기로 했습니다. 오케이. 컴퓨터 먼저 세계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40년대 첫 번째 컴퓨터가 나왔어요. 근데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 이용하면서 50년대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 가 나왔고, 메인프레임 컴퓨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몇백만 불짜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60년대 그 미니 컴퓨터라는 거는 대충 그 몇십만 불짜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발표하시는 그런 유닉스 OS라는 거가 69년에 나오면서 유닉스 컴퓨터라는 그 옵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상단 부분은 유닉스 컴퓨터로 되고 있는데, 그 애플 매킨토시부터 시작해서. 근데 그 다음에 그 인터넷도 그 유닉스 OS하고 동시에 나왔고, 근데 그 다음에 74년에 그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. 근데 그 다음에 90년에 웹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컴퓨터는 먼저 그 70년대 말에 그 70년대 후반기에 전자기술연구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컴퓨터 국산화 어떻게 하려고, 우리나라도 컴퓨터 만들자. 그러면 몇 백만 불짜리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만드는 거 맞는 거예요? 아니면 몇십만 불짜리 미니 컴퓨터 만드는 거가 맞는 거예요? 아니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혼자서 쓰는 마이크로 컴퓨터, 대충 그 천 불짜리 컴퓨터 만드는 거가 맞는 거예요?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고, 라고 그 고민했습니다. 근데 그 프로세스에서 오늘 발표하는 거는 그 혼자서 쓰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할까요? 그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그 유닉스 컴퓨터에 그 발표 그 하시게 될 건데,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했는가면 이거 조금 전에 하죠. 이 페이지로 하죠. 그 우리가 굉장히 그 후발 우리 60년대 그 미국하고 일본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처음으로 도입했다. 그 무슨 이야기인가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60년대 벌써 몇 백만 불짜리 컴퓨터 만들 수 있었는 거죠.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. 근데 우리가 그 1979년 80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? 근데 그때 우리가 결정한 거는 오픈 시스템으로 하자.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혼자서 그 시스템 그 유지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. 근데 그 다음에 스탠다드로 하자. 그때 결국은 오픈 시스템, 오픈 소스로 하는 거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 판단하에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는가면 퍼스널 컴퓨터, 마이크로 컴퓨터는 별로 문제 없었어요. 대충 그 실제 PC가 나왔을 때 대충 우리나라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미니 컴퓨터 레벨고, 여기서 아까 전에 발표한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임규익 선생 발표하시는 그 유닉스 컴퓨터,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쓰면 그 당시에 그 프로프라이어리 프로세서하고 비교하면 퍼포먼스가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다중 프로세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선택하기로 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 그 우리나라 전략에 맞는 것 같다. 근데 지금 생각해도 대충 맞는 것 같대요. 근데 그 대신에 어떤 그 숙제가 생기는가면 OS도 멀티 프로세서 OS 만들어야 될 거고, 아까 전에 그 손덕주 선생님 발표하신 대로 그 다음에 컴퓨터도 결국 멀티 프로세서 컴퓨터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렇지 않으면 그 동시에 몇십 명 쓰는 컴퓨터 우리가 서포트 할 수 없으니까. 근데 그 이야기 그
순서대로 먼저 그 마이크로 컴퓨터, 퍼스널 컴퓨터부터 시작하고 근데 그다음에 그 아, 유닉스 컴퓨터. 근데 이 유닉스 컴퓨터도 결국은 유닉스 OS 같이 거의 20년 정도 우리나라가 그 매달게 됐어요. 그 이야기 한번 차례차례 들으죠. 먼저 그 전덕지 선생께서 그 마이크로 컴퓨터 발표 잘 부탁합니다.